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아침 7시 5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종가매매 종목 어제 인성정보 대응했습니다. 인성정보 하루 종일 우리에게 어제 수익을 줬는데요. 이 재택 치료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 치료가 원칙으로 해가지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제 장 끝나고 나서도요, 시외 단일가에 상한가를 기록한 인성정보입니다. 재택 치료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요, 이와 같이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미크론의 우려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관련된 이러한 그 정보가 앞으로 2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바이든의 한마디가 봉쇄는 없다, 락다운은 없다, 이 말이 오미크론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역시 오늘 살짝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 오미크론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지금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급격한 확산세 때문에 포르투갈 프로축구 선수들 13명이 지금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들어온 유럽의 오미크론의 이러한 그 확진 사례입니다. 각국들이 지금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일본은 완전히 외국인을 차단시킨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돌연변이 이런 스파이크가 32개를 갖고 있는 매우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이러한 돌연변인데 오미크론이 대규모 확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차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결과로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지금 캐나다까지는 이 오미크론이 와 있는데요. 미국도 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상륙에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그 발표 어제 바이든이 락다운은 없다, 봉쇄는 없다 이런 얘기가 백악관 연설에서 나왔는데요. 이 미국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관련해 가지고 맞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폐쇄나 봉쇄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백신 접종 그리고 부스터샷 이런 걸로 대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봉쇄가 이러한 그 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우려는 일단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진정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진정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외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로는 오미크론 증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 말에 의하면 증상이 특이하긴 한데 그렇게 또그 심한 이러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가볍게 지나갔다. 이런 얘기 때문에 투심이 개선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가 공포로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 이후에 이와 같이 또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화이자에서 코로나 치료 알약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는 말도 진정세에 또더 보탰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다,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상황이 진짜로 코로나 확진자에게 효과가 있어서 이 오미크론 사태를 진정시켜야지만이 경제 관련 또이 금융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공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온이 떨어지면 독감과 또 코로나와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12월에 접어드는 겨울인데요.
이제 이 겨울 들어서 건강 관리에 상당히 유의해야 할 이러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모든 확진자가 재택 치료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그 상황들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인성 정보를 이와 같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했는데요. 4층이 3,880원입니다. 3,880원 바로 밑에서 저항을 맞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아마 갭상승해 가지고 올라갈 건데 이렇게 하락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확진자와 관련된 재택 치료 원칙의 이 관련주 인성 정보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가게 만들었고요. 오늘은 R 서포트 이 재택 근무와 관련된 원격 근무 관련 R 서포트하고 이 택배 수요와 관련된 대형 포장 이두 종목을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포장은 제가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드린 이후로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대형 포장의 흐름, 택배 수요, 골판지 수요와 관련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R서포트,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도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 더큰 상승을 위한 이런 움츠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증 지금 병상 가동률이 서울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택 치료가 원칙인 게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사적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축소하는 또 소상공인들은 이런 특별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축소도 없고 그런데 오미크론은 지금 확진세에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확진자가 지금 4,000명대에 나오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90% 서울 지역에 90% 육박한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도 지금 현재 그렇게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의 최대 6배까지 이렇게 그 강하게 갈것 같은데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고비에 또 어떤 그 정책을 또 내놓을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정확한 파악하는데 수주일 걸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주 이상을 지금 예견하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우리는 깜깜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창궐한다 그러면 이러한 그 상황들은 지금 외국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이 백신을 사재기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이러한 후진국이 이 백신을 맞지 못해 가지고 이런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확산세가 선진국의 백신 사재기에 비롯됐다는 비판이 과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백신 부족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에서 변이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그 불공평성에 대해서 증거도 없는데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뭐 이런다고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이러한 그 얘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백신에 대해서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백신을 사재기 해놨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백신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선진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계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그 백신 사재기가 변이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연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튼 오미크론이 우리 전 지구상의 글로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날벼락 때문에 이 그동안 자영업자들과 또 항공, 여행 이런 수요들이 연말 특수를 앞두고 바로 그냥 그이 날벼락을 맞은 건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또 금리, 미국 테이퍼링 이런 것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또 경제 지수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도요, 시젠이라든가, 또, 랩지노믹스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런 진정세가 좀 확산된 뉴욕 증시의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미크론에 관련된 변이 PCR 검사법이 한달 이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떠한 이러한 그 키트로, 진단 키트로 오미크론을 찾아낼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은 계속 지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R서포트, 어제 조정이 나왔지만은 R서포트 관련주, 그리고 대형 포장 관련주를 이렇게 대응할 거고요. 진단 키트라든가 어제 스푸트니크와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말 때문에 이트론, EID, 이화전기,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관련 3총사 이트론, 그리고 EID, 이화전기 전부 크게 상승했는데요. 오미크론이 스푸트니크 V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현대바이오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발표 때문에 어제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장안가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NFT, 메타버스 강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요. 이 오미크론의 우려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은 있겠지만은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관심주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침에 잘 선택해 보니까 R서포트, 대형 포장 두 종목 중에서 이 흐름을 잘 보고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해서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사람의 이러한 그 중원에서의 행보, 이재명은 호남 그리고 윤석열은 세종에서 움직임이 어제 있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지지율이 우상향 가운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세종시 방문 이런 일정 이런 것들이 부각돼가지고 세종시 관련주들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뭐 크게 상승은 못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여러 가지 윤석열과 지금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데요. 아마 그 김종인 과거 비대위원장의 이런 영입이 불발이 되면서 이준석의 목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 테마주, 지금 99일 남았습니다. 3월 9일이. D-99일. 어제가 D-100일인데요. 과거에 D-100일에 우세한 후보가 노무현, 이 대선 때 빼고는 전부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D-100일에 우세한 사람이 어제 윤석열이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으로 이렇게 1위를 했는데요. 이런 썰에 의하면 윤석열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미디어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정치 테마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 가능성 있는 오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서포트 대형 포장을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면서 좀 이따 8시 47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카톡을 공유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